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왔어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지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건강경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30회였다 하니까 횟수로 한 3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32분 중에 17분을 오늘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17분의 제목은 구경무아본. 구경은 아가 없는 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말인데, 수행자의 끝은 어디냐?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 자체가 무아, 아가 없어야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아가 있으면 절대 깨달음의 경지에는 갈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익혀 왔습니다마는, 금강경의 요점이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상 안에 첫째가 아상이란 말이죠. 그 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기 의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하게 반영시키지 않고 남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줄 아는 그런 지혜,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그것이 아상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이 수부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수부리는 우리 중생의 편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자세하게 우리 중생을 위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자도 물었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답한 부처님도 내가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했다 하는 생각이 없는 이 경지를 무아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같이 따라 읽고, 야부 스님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는 이는 어떻게 응당 주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기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데,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그야말로 구경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경지, 무상, 정등, 정각. 그럼 깨달음의,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그 마음을 바라는 이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주해야 되고 항복받아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며, 내 마음의 용심,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쓰는 것도 자기에게 손해보는 짓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남아야 되고 이익돼야 돼요.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니까, 수부리가 부처님께 정말로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려면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러시기를,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발하려고 하느니는 응당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는데,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열도에 마칠 것이다. 일체 중생을 멸도에 맞춰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한 일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음을 이와 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런데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수불이의 물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이 아가 있으면 절대 그래 안 되겠죠. 제도했는데 왜 제도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겠어. 그래서 무주상보시란 말을 절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뭐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내가 시주를 했는데 얼마 시주했다는 그 자체의 생각을 내가 갖지 않는다. 시주한 그건 무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그것이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그 시주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할때그 대가를 바라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무엇을 줄때 대가를 바라고 주느냐? 그 무심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은 반야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이는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불교의 최상의 경지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에 우리가 늘 공부해왔지만 모든 걸 비우라, 모든 걸 꿈같이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었을 때그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묘유가 나온다. 묘유. 묘유라는 것은 뭐냐? 남들이 고뇌받고 고통받고 두려움받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편안하고 자기의 입장을 자기가 수용하면서 스스로 삶의 안목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묘유야. 비어라고 해서 아무것도 텅빈 상태에서 생활하라는 말이 아니라, 묘유를 거기에 비었을 때만이 거기에 묘유가 나타난다. 우리가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모두가 살아가면서 다 행복감을 느끼잖아. 근데 그 행복감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일시적이야.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용심의 세계에서 너 잘났다, 내 잘났다고 하는 이런 도토리 키재기의 삶의 한 부분에 잠깐 느끼는 행복일 뿐이야. 근데 정말로 영원하게 행복을 느끼려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다 하더라도 베풀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무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이 문답 내용을 두고서 야부선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해석했느냐. 유시에 인홀하니 불각에 가창주라. 어떤 때 좋은 달을 만나가지고, 응?
나를 만나가지고 불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는 사이에 이 말이야. 과창조야, 창조를 지났다. 이런 뜻이야. 해석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달이 휘철 밝은 달에 강에, 강가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달밤의 경치가 너무나 좋아서 그 경치에 매몰돼가지고 가다 보니까 벌써 목적지에 왔더라, 이 말이야. 깨달음의 경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 내가 요거 깨달았다 하는 생각 가지려면 영원히 그 사람은 깨달은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달이 휘영청 밝은 날에 강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좋은 경치에 매료돼서 무심하게 그 목적지가 언제 왔는지 창조라는 것이 지명이야. 중국에서 말하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에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봤죠. 그 순간이 무심의 경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화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해 와야 되는데, 이거는 금강반야가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금강반야.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생각이 없는 경지는 어떤 것일까? 달 밝은 밤길에 달빛이 좋으니 가야 할 목적지를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당도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요즘 설악산에 단풍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저 대청동에서 백담사까지 한번 걸어와 봤는데 진짜 그 좋은 단풍 산봉우리 그 아름다운 경치포가 늘어오다 보니까 열몇 시간 걸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 달이 아픈 줄 모르겠어. 오다 보면 벌써 백담사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심을 그렇게 가져야 그것이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은 무심의 발로이지만은 결코 무심한 모습이 아니라 묘영의 모습. 이 묘영이 바로 묘유야. 묘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이 간조반야의 모습이다. 간조반야. 이 간조반야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런 수행을 갖지 않으면요, 간조반야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생활이 그런 시간을 다 외부에서 빼앗아가 버려요. 뭐 잠시 있으면 때로는 울리면 전화 받아야 되고 또 똑똑똑똑 하면 뭐 또 카톡 왔는 걸 봐야 되고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여유를 안 줘. 그러니까 지혜가 나올 수가 없지. 지식은 넓어가는데 지혜는 없어. 그래서 반야의 배를 타고 낚싯대를 들여온 곳에 달이 밝으면 찰랑이는 물결을 타고 흐르는 범선의 모습처럼 절로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 달 밝은 날 배 타고 낚싯대 들이우면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그 물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간조하고 그렇게 적응해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상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보스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양문 운하주의 비중급 유무라.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떻게 주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중간이나 유나 무에 있지 않다고 한다. 두무섬 조개하고 족불이 연무라. 머리는
아주 털끝만큼한 그런 촉에도 없고 깨끗하다 이 뜻이에요. 없고 다리는 염부세계를 밟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염부세계는 우리 중생 이 사바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무엇을 걸친 듯한 그런 포장된 삶이 아니고 본래 깨끗한 청정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비록 이 더러운 욕심 많은 사바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발은 거기에 밟지 않고 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지만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부처님과 수불이가 대하는 모습이 똑같다. 너무나 축자합착처럼 부처님이 그 물음을 수불이는 너무나 잘 알고 대답을 하고 또 부처님은 수불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질문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사에 인허석하니 경례에 염무초라.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다 쪼개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먼지를 어떻게 쪼개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쪼개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음은 아주 세세하게 세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가볍기로 말하면은 나비가 날아갈 때 처음 어떻게 날아가요? 얼마나 가볍게 날아가요? 나비가 가볍게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변화를 무상하게 끝없이 무상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멸진에 여무멸하니 차시수리의 대장부라. 중생을 부처님이 지금 모든 중생을 다 멸진 제도해가 다 했다 이게야. 다 제도했다 이게 멸도해가지고 다 했는데도 무멸을 안다. 무멸을 안다는 건 뭐냐? 제도해도 제도한 생각이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이 부처님은. 또 수불이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그러니 부처님과 수불이의 이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수류의 대장부야. 시류를 따르는 대장부다. 시류를 따르는 대장부다. 이것이 진짜 시류를 따르는 대장부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지금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부처님이나 수보리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을 위해서 지금 그런 연극을 표현해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수류 대장부예요. 시류를 따르는 대장부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저버리지 않냐고.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이 깨달아가게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이것이 진짜 대장부다. 이렇게 지금 야부스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처가 없이 마음을 낼수 있는 것이 진짜 참주처라고 했는데 이러한 참다운 안주처라는 것은 중간과 유무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타변하여 의탁하는 바가 없어야 하며 의탁하는 바가 없다는 생각까지도 잊어야 현금 주처가 진짜 주처가 될수 있는 것이다. 주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 환경이 어떤 것인가? 내 주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려면은 지금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멸도해도 멸도해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반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머리가 깨끗해 티끌 같은 머리카락 하나 없이 맑은 모습이며 속지는 세계에 발을 내딛지 않는 본래 청정한 모습이기도 하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교화하였지만 일찍이 중생을 교화한 생각이 없는 것은 시류에 편승하되 시류에 물들지 않는 장부의 자재무예한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자재무예는 나비가 춤을 추는 처음의 모습처럼 생동감 넘치는 힘이 있고 미세한 분자를 나누어 능용하는 모습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혼자의 즐거움을 나 혼자만이 만족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 주변에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돼. 그게 진정한 무아의 경지다. 이걸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본문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실로 법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바랄 것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면은 참 경전의 내용이 우리 상식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요점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네 가지 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법답게 산다, 진리답게 산다, 진리에 산다고 이랬을 때그 진리에는 너나 유무 잘나고 못나고 어떤 상대적 그런 개념이 다 없어지는 삶. 그런 삶에 살아가는 데서 굳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닫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깨달음이라는 그 표현도 없다, 그 자리에는. 그런데 우리는 실제 행동을 통해가지고 금강반야를 통해가지고 그런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지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말만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을 야보선님이 잘 헤아려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자칫하면 오해할까봐 하시는 말씀이 소타 일분의 우정득이라 저 일분도 적다 하면은 또 어찌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무너지고 능소가 고요해진 경지에도 오히려 일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분, 일분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그 주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야. 그러나 일분의 경계인 금강의 무주를 통해서 참주를 만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상 반야로 가냔다면, 즉 실상 반야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어찌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의 절차를 우리는 다 수용해야 돼.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참선하고, 어떤 사람은 염불하고, 어떤 사람은 주력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부처님의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이것이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모든 방편을 다 내가 경험해보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닦아가는 거지.
근데 목적지의 내용을 딱 알고는, 아, 뭐 깨달음의 경지는 이거 다 절차가 필요 없다. 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몸은 그런 결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느냐, 이게 실행이 되느냐, 실행이 안 돼요. 그야말로 좋은 경치에 무심한 달빛을 바라보는 사이에 목적지를 지나가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이 되어야 된다. 참, 이거 저도 말은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 속에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생명체와 더불어서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내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분에 맞게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도심에 살기 좋아하는 사람도 도심에 살아야 되고. 응? 얼마 전에 내가 저 노원구에 절기를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예선원이라는 선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탈북민들이 거의 산대요. 탈북민들이 한 80% 산대요. 그런데 스님 한 분이 한 13년 전부터 거기다가 포개당을 내가지고 크게 그냥 3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도 하고 무료 급식도 하고 또 저기 뭐야 포교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면서 포교를 하고 참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뭐 법문하러 갈 길이 없는데 누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연락 오기를 정혜 스님이 법문을 한번 좀 해달란다 이러길래 내가 옛날에 진주 있을 때 마산의 결의권에 정혜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포교를 그렇게 그 결의권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스님이 서울에 어디에 포교당을 내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해주겠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정혜 선원이고 스님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주신이고 참 생전 가서 법문을 안 해야 될 때를 그참 인연인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법문을 해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야. 왜냐?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그 도심 속에 그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포교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런 능력이 안 돼. 그게 참 부끄럽지만은 내가 참 열과 성을 다해서 법문을 해줬어. 죄송한데 다음에 또 스님 한번더 오십시오 하길래 내가 또 인연이 되면은 오겠다고. 그나저나 이제 뭐 나이로 보나 성남으로 보나 한참 내 후배인데 후배빨 되던데 어쨌든 참 스님은 나보다 훌륭하고 더 열심히 포기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무심의 경지를 또 야보스님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독자유엔의 일실공하니 갱무남복의 남북의 여서동이라 홀로 유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유연히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아있는데 일실이 허허롭다. 방 안이 고요하게 비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다시 남북서동이 없어라. 방 안에 가만히 여러분들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면은 여기가 남쪽이니 여기가 서쪽이니 여기가 북쪽이니 여기가 동쪽이니 구별 지을 필요 없어. 그런 구별 짓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가만히 앉았으면은 응? 우리 인생살이의 수많은 변화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변화에 고통받고 변화에 내가 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편안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해야 된다. 방 안에 잠시라도 조용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접하냐 하는 그 시간은 돈 드는 시간 아니에요. 돈 드는 시간이 아닌데 그 잠시라도 자기 반야를 넓혀가는 그 닦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그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헛시간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야만이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은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라도 잠시라도 일실공에 앉아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간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거기는 동서남북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생살이에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옳고 그러다 시비할 그런 게 다 끊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수연불체 양하력이라 비록 그렇게 햇빛을 빌리지 않아도 쟁내도하의 일양홍이라 도하꽃 즉 복숭아꽃이 한 모습 붉은 것을 어찌하겠는가. 자 여러분들은 봐요. 복숭아꽃이 핍니다. 피면은 해가 빨리 받는 쪽에는 빨리 피고 해가 늦게 받는 쪽에는 늦게 피겠죠. 그런데 그 복숭아꽃의 볼보서리한 그 모습은 앞에 핀 놈이나 뒤에 핀 놈이나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복숭아꽃이 피면서 봄비서 봄비서 나한테 빨리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하는 꽃송이의 모습을 봤냐고. 결국 다 똑같이 붉게 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지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사람의 그런 말이 있어요. 청풍명월이 진상수하니 청풍명월은 뭐냐 사계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청풍명월 이 사계절은 서로서로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어가지 봄은 자기 욕심만 가지고 다 차지하나? 여름은 여름 욕심만 가지고 다 차지하나? 적당하게 있다가는 가을한테 물려주잖아.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게 덥고 여름이 그냥 대단한 어떤 기운을 발휘했지만은 잠시 가지고 있다 가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가을은 그걸 이어받아서 또 지금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겨울에게 겨울은 또 어떻게? 봄에게 물려주는 그거를 진상수라고 해. 서로서로 따라가면서 물려준다. 응?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거야. 너무 한쪽에만 집착해가지고 오래 거기에 국집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영원한 게 아니야. 사계절의 서성이야. 응? 도홍 이백의 정리자야. 도홍. 복숭아꽃은 붉고 200 꼬야꽃은 하얗고 응? 장미자 장미는 붉어서 우울해하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꽃들이 전부 다 저마다 자기 모습 드러내면서 꽃이 피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문짝 동군의 자부지야. 동군은 뭐니 봄신을 말하는 거야. 동군에게 문짝에서 물어봐서 도마 도마 너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가 하고 물으니까 동문도 자부지야 나도 모르겠다 이거. 대답이 필요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바세계에 발을 디뎌도 그게 물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마치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세파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오면서 카르마라고 하는 그 업을 안 좋은 쪽으로만 닦아왔단 말이야. 그 업이 쉽게 소멸이 안 돼.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요 인식의 주관을 지식으로 뭉쳐. 지식으로 뭉쳐나누니까 이게 잘 안 빠져.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시비가 생기는 이유도 그래서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상을 떠난 곳에 보살의 마음이 있다고 했지만 법에는 실로 안역따라 삼력삼보리심을 바랄 사실이 없는 것을 인연을 가장 깨달음이 아니라 드러내는 모양이 없는 마음 자체가 깨달음의 이치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단을 빌리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수단을 가장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실상일 뿐이다. 바람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번역하면 우리가 도피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언덕에 이른다. 즉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바람일을 하는 그 수단은 뭐냐? 경이라.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쪽에 언덕에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배를 빌려가지고 건너가는데 그 배의 역할이 뭐냐? 경쟁이라 이 뜻이에요. 경이. 그래서 바람일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언덕에 가면은 배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자꾸 뒤로 돌아서 보면서 저 배가 없어질까, 있을까, 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건너가서는 필요 없잖아.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리심을 이미 발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상이라는 아상인상, 중생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경지에는 그게 필요 없다 했듯이요. 근데 깨닫기 전에 저 언덕에 건너가기 전까지는 경이 필요한 거예요. 즉 뗏목이 필요하다 했듯이요. 그래서 따스한 봄날에 복숭아꽃이 붉게 피는 것은 봄빛이 있어야 핀다는 모습을 드러내는가? 봄빛을 가져야지 않아도 복숭아꽃은 피는 것이다. 보살이 무상하면서도 드러난 모습을 드러내는 이치가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조용히 방 안에 앉아 텅빈 공간에 일념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이르면 동서남북의 방위는 필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남북동서가 본래 없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요즘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멋을 꾸민다거나 난을 딱 갖다 좋은 난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집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좋은 수석을 탁 갖다 놓고 난을 갖다 놓고 수석을 갖다 놓는데 진짜 난의 마음을 내가 쓰고 수석의 마음을 쓰려고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돈 되니까 남이 못 가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걸 가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석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난하고 수석을 집안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잘 생각해봐요. 옛날 사람들이 난초 그림을 딱 그려놓고 옆에 수석을 딱 그려놓고 화제를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난의 석결. 나는 돌의 결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난초가 돌을 좋아하는 거는 돌이 잘나고 못나는 게 아니라 돌은 단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난초는 변하지 않는 돌의 그 결조를 사랑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수석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수석이 갑이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석에는 난향이라. 돌은
난초의 향기를 사랑하지. 난초 잎이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귀하고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군자지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는 부재안색이라. 겉모습에 두지 말라. 마음에 둬야지 겉모습에 두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칠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요즘 몇몇일째 지금 뭐 국기가 문란하다 뭐 텔레비에 연일 지금 떠들고 난리를 지니는데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 거칠애에 빠져가지고 화려하게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게 다 거칠애의 모습에 사는 거예요. 마치 수석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마음, 난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향기를 지니고 살았더라면 과연 저게 되겠습니까? 난을 키우는 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난향을 뭐라고 그러냐, 암향이라고 그래. 암향, 어두운 암자, 향기양자, 부동향, 떨붙자, 움직임 동자. 난초의 향기는 떠다닌다. 이랬더군. 그건 왜냐? 정말로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난이 꽃이 피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이러면은 코를 거기에 꽃에 갖다 대면 향이 나도 향이 내코 속으로는 안 들어와.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고 문을 닫아놓고 조용하게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나는 저 뒤에 탁자 위에 있어. 근데 요 가만히 앉았는데 코 밑에 난초 향기가 솔솔솔 드는 걸 느껴. 그래서 내가, 아, 옛날 사람들이 암향 부동이란 거 이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암향 부동처럼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향기로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향기를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내면은, 지혜만 갖추면 얼마든지 그런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향기는 버리고 지금 무슨 향기를 찾고 있는 향기예요? 물질 속에 외향적인 화려한 그런 향기를 찾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서 그런 도화꽃이 붉게 피지만은 그 붉게 피는 그 꽃의 차별이 없이 봄빛을 받든 안 받든 봄이 되면 그 꽃은 피어서 붉은 색을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 또 본문을 한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수불이야, 너의 뜻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으로 알기로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수불이가 부처님의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과거 연등, 즉 과거 연등 부처님은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전생에 말이에요. 전생에 연등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법을 깨달음이 있느냐 하니까,
여기서 수부리가 뭐라고 대답을 없다 이런. 그 없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깨달음 법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수부리가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는 여시여신이라 그렇고 그렇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수보리와 부처님이 대화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 잘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니까 야구스님이 거기다가 해설을 뭐라고 붙였느냐. 약불 봉상수하니 쟁지 지피천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 같은 침상에 자지 않고서는 어찌 종이 같은 잠옷이 떨어진 줄 알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침상에 잠잔 사람은 그 사람 속옷이 어떤 색깔의 속옷을 입었고 어떤 속옷에 구멍이 나는 줄 알 수 있잖아. 한 침상에 앉아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 사람 속옷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보리와 부처님은 하나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도 대답하지만 부처님 경계에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두고 지금 야부스님은 어찌 종이 같은 잠옷이 뚫어진 줄 알겠는가. 한 침상에 자지 않고 한 경지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수보리가였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은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대답하는 수보리의 마음이나 부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신 말씀은 동승상응하는 모습이며 동구상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침상에서 뒹구는 몸이 아니면 상대의 잠옷이 뚫어진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수보리와 부처님은 모두 이근보살. 여기서 이근보살은 금강반야의 지혜가 뛰어난 그런 보살이기 때문에 상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는 중생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보리와 부처님이 이렇게 대화를 너무나 아름답게 주고받는 이 모습을 두고 야부스님이 거기다가 해석을 정말 참 야부도 아마 그 수보리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거야. 타보의 농비파하고 상봉의 양해가라. 군행의 양요한하니 아숙의 도두사라. 북치는 사람, 타보는 북치는 사람이요. 농비파는 비파를 뜯는 사람이야. 북치는 사람, 비파 뜯는 사람이요. 서로 만나 집에 모였네.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 집에 모였다 이 말이야. 그대는 버드나무 언덕에 있고 나는 강 건너는 나루터에 잔다네. 그러니까 그대는 버드나무 놀이터에 있고 나는 강 건너는 나루터에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강을 건너가는데 강가에 버들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버들나무 아래에 서서 건너 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득하게 보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노를 저어가지고 사람을 건네주는 뗏목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배를 앞에다 딱 대놓고 그 모래사장에 누워가지고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부처님과 수보리가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그런 모습이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나 무심한 경지의 모습이다. 이게요. 그러니 강상만내에 소우가하니 수봉창치에 접천하라. 강물 위에 아주 늦도록 이슬비가 내린다. 이게 강우에 이슬비가 추적 내린다. 그런데 여러 산봉우리 푸르니까 하늘가에 접했네.
한여름에 강가에 나가서 비 내릴 때 여러분들이 봐요. 강 건너 산 봉우리들이 파랗게, 더 유난히 파랗게 보여. 근데 유난히 파랗게 보이는데 그 파랗게 보이는 끝을 보다 보니까 저 하늘도 파란 거야. 온통 파랗게 보이는 거야. 너무나 생기 어리고 그냥 싱싱한 그 아름다운 전경. 여러분들 그런 전경 한번 봤어요? 별로 봤겠지. 놀러 많이 다녀. 그러니까 수보리와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 법문을 주고받는 모습은 그 푸른 비 오고 난 뒤에 강가에 그 산들이 파란게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산봉우리가 끝에 하늘도 가서 하늘도 푸르게 보이는 이런 모습과 같다. 이게 부처님과 수보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법문하는 모습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을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는 북치는 사람과 비파를 듣는 사람이 만나는 것과 같다. 즉 부처님이 묻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북치고 비파 듣는 모습과 같다 이 말이야. 장단이 너무나 잘 맞는 것은 무심과 무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에 뜻맞는 나그네가 강가의 버들나무 가지 아래서 콧노래를 부르고 행인을 실어나는 나루터의 모래밭에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수보리와 부처님의 마음은 강물 위로 지나치는 이슬비가 내리면 산봉우리 푸른 모습이 수평의 언덕처럼 푸른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냥 온통 그냥 푸른 강물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그 하나된 일치된 그 무상의 경지에 여러분들이 반야를 통해서 깨달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금강경 속에서 부처님과 수보리가 대화를 주고받고 야구스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법문입니다. 우문 같지만은 우문 하나 해야 되겠어.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 한 자리에 있는 거 봤어요? 예?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을 운수납자라고 그랬어요. 구름에다가 비유하고 흘러가는 물에다가 비유해요. 운수납자. 납자라는 것은 헌옷 찢어진 옷을 입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스님들은 운수납자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30회라고 했는데 내가 봉헌사 주지를 내놓고 해주라는 이름을 띠고 1년 동안 법문을 다닌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참 빠르잖아요. 근데 욕심 같으면은 이 금강경 32번을 내가 다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름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물이 고여 있으면 섞는다고 했듯이 너무 한 사람이 오래도록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법문을 못해. 그래서 금강경 야구송 이 강설은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은 구름이 지나가지만은 그 구름이 강구름이 언젠가 또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처럼 인연이 되면 또 와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기로 하고 금강경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된 데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 서울에 한 번씩 온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안 오기 시작하니까 막 올라가기가 싫은 거야. 올라오기가 싫은 거야.
왜? 특히 요즘 가을에는 너무나 그 주변 경치들이 아름다우니까 아마 그런데 빨리 묻혀서 사느라고 올라오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추석 때 종원에서 인사하러 내려왔길래 내가 그래서 10월이 되면 내가 딱 1년 동안 법문하러 다닌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10월 달까지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산 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원장님께 전해라.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주신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신께서 법불사를 또 열심히 하고 지금 요사채, 사실은 저 요사채는 내가 주지 임명을 받아가 올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저거는 내가 조립식 건물을 뜯어내고 지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웠어. 그래서 그 원을 세워가지고 국고를 10억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예결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심지어 당시에 예결위원 그 저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있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야. 그 내가 가지고 설명하니까 아유 국고를 왜 봉헌사에다가 집 짓는데 돈 줘야 됩니까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봉헌사는 1년에 수십만이 외국 사람이 출입합니다. 그 사람이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국 문화를 보고 싶어 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보고 싶어 오는 그런 자리에 네? 가 조립식 건물이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통 가옥이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 속에 들어와서 차도 마시고 그런 향기를 접하고 갈수 있는 것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 봉헌사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위원장님 말씀처럼 봉헌사의 국권을 보태줄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내일부터 외국인들을 출입시키지 말고 신도만 받겠다고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들어보더니 아 그렇게 봉헌사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0억 반영해 줬어요. 근데 거기에 교부세 10억이 또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님 찾아가서 가가지고 이거 10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의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의회에 올라갔더니 시의회에서 부결돼 버린 거예요. 왜 봉헌사에다가 시장 교부세를 줘야 돼. 부결되는데 시장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교부세가 아니면 이건 또안 돼. 그래서 내가 시장님 사모님을 급히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 했더니 나중에 시장님하고 사모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봉헌사가 얼마나 포교도량으로서 귀중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꼭 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